안녕하세요, 어팝입니다. 오늘 어팝이 무엇을 할 거냐? 그렇게 재밌는 거 뭐 없나? 오늘 어팝이 영구복까지 입고 온 이유가 바로 오랜만에 실험을 할 텐데. 아, 조심할 때 살점 잘 안 잠궈지지.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조짐을 느꼈지. 일단 여기 우리 팬이 만들어준 여기 양초가 있습니다. 오, 자 여기에 풍선을 가져다 대면 어떻게 될까요, 풍선을? 자 이렇게 풍선에 불이 붙어. 자나깨나 불조심. 자 여기 보면은 지금 풍선에 바로 구멍이 났거든요. 이 고무가 바로 닫혀가지고 이렇게 구멍이 나는데, 근데 이 풍선 안에 물을 집어넣으면은 이게 절대 타지 않는다고 하는데 한번 가봅시다. 자, 뭘로 할까? 노란색? 자 일단 뭘로 할까? Nope. 풍선이 커지고 있어. 자 지금 여기 물을 집어넣은 풍선이 있거든요. 이걸 한번 이제 촛불 위에 올려보겠습니다. 과연 아까처럼 구멍이 날지 안 날지. 솔직히 무서운데? 이게 된다?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아? 될 것 같아? 될 것 같아? 이게 터질 것 같아. 가보겠습니다. 하나, 야, 7, 9, 8, 7. 지금 촛불과 물풍선이 붙어 있는데 물풍선이 엄청 검은색 풍선으로 변하고 있어요. 이야! 자 어떻게 됐지? 밑에 여기 보면 이 검은색으로 변했어요, 색깔이. 근데 구멍이 안 났어. 다시 한번 해볼까 다시? 아 이제 맘 놓고 물풍선 올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냥 풍선 하면은 바로 풍선에 구멍이 생겨버렸는데 물풍선은 절대 터지지 않아? 뭐? 오래 있으면 이거 터지지 않을까요? 오래 있으면? 물풍선이 이 불을 견디다 결국엔 구멍이 딱 나지 않을까 싶은데? 아 물 너무 많이 넣었나봐. 아 무거워. 오. 근데 사실 오늘 이 물풍선이 주인공이냐? 아닙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이 비닐입니다. 비닐. 풍선보다 훨씬 얇고 거기다가 비닐 중에서도 아주 얇다는 이 100리터짜리 비닐. 이걸 준비했어요. 이거 딱 보면은 아 진짜 얇아. 자 여기에 이제 물을 넣고 한번 물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는지 가볼게요. 아 가자. 자 운명의 순간입니다. 자 여기 촛불이 이 비닐을 뚫고 물폭탄을 쏟아부을지 안 쏟아부을지 가보겠습니다. 아 무섭다. 이게 터질 것 같은데? 어 지금 비닐이 검은색으로 변하고 있는데 절대 구멍은 안 나고 있어. 연기도 나는데 구멍은 안 나고 있다. 끝부분은 구멍이 날 것 같은데. 끝부분은 물이 한 방울씩 흘러내려요 지금. 이 비닐끼리 연결 부분 요 사이에서 물이 한 방울씩 흘러내리네 맞죠 여기. 자 그러면 밑에 비닐끼리 이어지는 이음새 부분 없죠 여기는. 자 여기를 다시 해볼게요. 자 갑니다. 자 여기도 보면 지금 비닐이 검은색으로 변하고 있는데 구멍은 안 나고 있어요. 자 어쨌든 결론은 뭐다? 여기 보면은 비닐에 이렇게 검은 색깔 탄 자국들이 생기고 했지만 구멍은 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끝내면 뭐다? 허팝이 아니겠죠? 여기 다시 차가운 물이 들어간 비닐 봉지야? 한, 둘, 셋, 넷, 다섯, 일곱 개. 그럼 이제 불이 많아졌으니까 이거 한번 다시 올려볼게요. 자 어떻게 될까? 자 가자! 지금 비닐이 검은색으로 지금 변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큰 변화는 없어요. 지금 구멍 안 나오고 있어. 구멍이 지금 일곱 개 따다다다다다 나야 되는데 아직 구멍 하나도 안 나오고 있고. 투명 비닐이었는데 잠시만 지금 촛불 두 개 껐어. 오히려 지금 불이 꺼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야 이거? 헐. 지금 불이 다 꺼지고 있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지금 구멍이 나가지고 과연 불 다 꺼낼 수 있을까? 다 꺼낼 수 있을까? 다 꺼져버렸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지금 구멍이 난 건 아닌데 아 지금 보면은 여기 하나 지금 구멍이 세 개 났네요. 구멍이 아예 안 나는 게 아니네. 비닐봉지에 이 약간 약한 부분에서 구멍이 나가지고 지금 구멍 세 개 지금 나가지고 물이 이렇게 쏟아지고 있어. 자 어쨌든 오늘 아워팝이 풍선이라든지 비닐봉지에 물을 넣고 불 위에 두면은 평상시 같으면 바로 구멍이 나야 되는데 구멍이 나지 않는 이 실험을 해보았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진짜로 구멍이 난다 안 난다? 나지 않는다. 근데 계속 손 아프게 들고 있으면은 약간 약한 부분에서 이 구멍이 나가지고 그것도 아주 작은 구멍이 나요. 그래서 이렇게 이 정도의 물이 쏟아진다. 물총 목욕하는 것 같지. 물총 목욕. 야 신기하네. 이게 비닐이 바로 불에 타고 구멍이 나잖아요. 근데 이 물이 들어있음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방어해내는 이 방어력이 한 1000배 정도 상승하네요. 오. 다음에 그럼 또 어떤 재미난 실험을 할지 여러분들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구독해주신 분들 정말 사랑합니다.